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2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. 제 남편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. 요금 때문에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요. 상담원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? 나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야. 통화 내용 내가 다 올려버릴 거야. 니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? 라고 협박을 하고요.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직원분이 실수로 다른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? 나 있잖아 분당 10만 원 넘게 버는 변호사야. 어? 니들 다 고소당하고 싶어? 아 변호사 유튜버이신가 보다. 그러신가? 제 남편이 지금 말한 만큼 대단한 사람이냐고요? 그럴 리가요. 구독자 10만 유튜버, 변호사는커녕 제 남편은 무직입니다. 그리고 툭하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죠. 심지어 이 거짓말이 얼마나 뻔뻔하던지 마트에서 본인이 가격표를 잘못 봐놓고서는 나 땡색의 임원이야. 감히 어디 저 가격 갖고 장난을 쳐. 사표 쓸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사실을 다 아는 저는 얼마나 그런 남편이 한심하던지. 동네 사람들은 제 남편이 거짓말쟁이인 거 이미 다 알아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. 어머. 이런 제 남편, 어떻게 해야 저 거짓말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? 이혼 사유도 창피해서 이혼도 못 하겠어요. 와, 근데 이거는.